내년 봄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릅니다. 원료비 급등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상향 조정되면서 대선이 끝나는 내년 4월과 5월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오르게 된 겁니다.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4월과 10월에 거쳐 10%, 가스요금은 5월, 7월, 10월 세 차례에 걸쳐 16%가량 오릅니다.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보다 각각 3, 4천 원 정도 더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. 이슈 포커스였습니다.